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Walkable World Map 되겠습니다. 맵이라는 건 이제 지도고요. 전 세계 지도, 세계 지도 이게 뭘까요? 사진이나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고 혹은 지구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walkable이라고 했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지도라는 거예요. 뭘까요? Zwerin Poulsen built a small world map on the banks of Lake Klijstrup in Denmark. 자, 선생님 데니시를 잘 몰라가지고 이건 보통 이제 Zwerin이라고 있죠. Poulsen 이분이요. 뭘 지었냐면 작은 세계 지도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디다 하게 되면 종이에다가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as you can see right in the picture 덴마크의 이 호숫가에다가 이 강둑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He made a map with stones, grass and dirt.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만들었냐면 돌을 이용하기도 하고 풀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흙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He planted a small flag to represent each country. 근데 모양은 shape 뭔가 나라 모양 같긴 한데 국기를 꽂아 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각 나라를 갖다가 표현해 주기 위해서 작은 깃발도 국기도 꽂아 두었습니다. One day he found a stone in the shape of a country.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루는 굉장히 그 땅덩어리 나라 모양과 너무나 유사한 모양의 돌을 발견하게 된 거죠. It inspired him to create a mini world that is enjoyed on foot. 그래서 이제 그 돌로 만들어진 돌 shape, 그 shape, 나라 shape의 그 돌을 보고 나서 아, 어쩌면은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여기는 어디는 스웨덴이, 여기는 노르웨이네, 여기는 뭐 덴마크네라고 얘기하면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작은 미니 세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영감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Poulsen spent 25 years. 간단하지 않죠. 왜냐면 world map이기 때문에 25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map을 만들면서 later it became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in Denmark. 나중에 이곳은 덴마크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관광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만약 여러분도 덴마크에 갈 기회가 생기면 이 호숫가에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의 그 셔플된 단어를 올바른 순서로 만들어 볼까요? The first one is 그는 각국을 나타내기 위해 작은 깃발을 심었습니다. 그는 깃발을 심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He planted, 동사로 쓰였고요. A small flag. Why? To represent each country, right? 각각의 나라 이렇게 되겠네요. 나중에 그것은 덴마크의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자, 나중에부터 써줘야 되겠죠. Later, it became what?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영어로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이런 거는 묶어서 아예 외워주면 좋겠죠. Tourist attraction is 관광 명소 in English. In Denmark. You can say that, right? 자, 네 단어를 알맞게 넣어볼까요? Number A, they blank some tree saplings in the ground 라고 했습니다. 자, 묘목이 되겠죠. 이 묘목을 갖다가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심는다고 했습니다. 방금 봤던 건데요. That's right. Plant, right? Well, it doesn't have to be the past tense, so they plant. 쓸 수가 있겠습니다. Number B, he enjoys blank a sand castle on the beach. 모래성을 어떻게 할까요? 쌓다라는 건데요. 모래성을 짓는 걸, 쌓는 걸 좋아해 라고 했기 때문에 enjoys building이라고 해서 이 form을 ing로 바꿔주는 걸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